안녕하세요. 나이 50월이 40, 게으르고 까칠한 아줌마 김윤입니다. 시간 내에 가기가 좀 힘들었어요. 약속은 했고 할 수 없이 지금 어떤 사무실에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꼭지는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지금 잘 들리시나요? 네. 어떻게? 다들 문자는 받으셨어요? 네. 전화번호 다 아시죠? 아, 예. 이 전화번호를요, 투표 전화번호를 꼭 입력해 두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그 번호가 딱 오면은 이제 할 수 있게, 전화할 수 있게 이제 준비를 하고 계셔야 합니다. 전화번호가 몇 번이냐고요? 예, 봅시다. 어디가? 현장 투표가, 이거 봅시다. 02-2630-7088 02-2630-7088 나왔는데 혹시 받으셨어요? 이게 보이십니까? 예. 02-2630-7088 예. 그것을 이제 입력을 해 두시고요. 예. 투표 이렇게 해서 딱 이제 입력을 해 두시고 난 다음에 전화가 딱 울리잖아요. 그러면은 저처럼 안드로이드 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 전화에다가 그 왼쪽 편에 그게 있죠. 녹음하는 기능이 있죠. 그죠? 이렇게 딱 되어 있는 거. 그쪽에다가 딱 그것부터 딱 눌러요. 그리고 난 다음에 몇 번 이렇게 누르면은 그 소리만으로 몇 번을 누르는지 알 수 있어요. 다 나옵니다. 네네. 그리고 난 후에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녹음을 딱 저장을 하셔서, 예. 제 이메일이 103307입니다. 어서오세요. 예. 103307. 골뱅이 다음.net. 그쪽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윤경 의원님. 메일로도 보내주시면 되고요. 우리가 이거를 하면은 어떤 게 되나 그러면 이게 이제 그 통계가 역추적이 가능하거든요. 원래 뭐 한 100명만 되어도 이게 충분하긴 충분한데, 그러나 보통 설문조사가 1000명 정도를 하니까요. 우리도 한 1000명 정도 모아서 여기에 대한 그런 이제 좀 신뢰감을, 국민들의 신뢰감을 좀 더 높인다고 하나요? 그렇게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제윤경 의원님은 페이스북에서 찾아보시면 되고요. 요게 제윤경 의원님에 대한 것은 보이십니까? 예, 나와 있죠, 그죠? 예. 예, 신마리아님, 옥주씨,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어서오세요, 찬영씨. 종필님,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김성규님, 예. 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뭉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1000명을 만들어가지고 데이터를 갖고 있으면은 이것은 이제 개들이 빼박 캔트 있죠, 그죠? 빼도 박도 못한다. 예, 그게 가능합니다. 어떻게 해서 가능한지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우리 왜 이 이름표 봤었죠? 보세요. 예. 이게 보이십니까? 예.
여기 빨간 글자 보이십니까? 여기, 여기. 여기요. 아이고, 이게 화면이라서 좀. 41.14, 19.2. 예. 예, 제가 나중에 올려드리겠습니다만은, 그게 무효표가 호남 지역에서 43.14, 충청권에서 19.49. 이게 충청에서는 한 15%가 무효표였고요. 그 다음에, 그, 뭐, 어디에서, 호남에서는 43%가 무효였단 말이죠. 거의 뭐, 반쯤 안 되게 43%가 무효라는 말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다른 곳은 몰라도, 감히 광주랑, 예, 호남이 그럴 택이 있어요. 그게 0% 나오는 거죠. 박근혜 지지율 0% 나오잖아요. 이렇게 0%는 어떻게 하면 나오나 하면은요. 왜, 그, 여론조사 딱 오면은 조용히 손가락 뺨을 깎는 거라. 다 해가지고. 혹시 픽셀이 날까봐. 이거 나 진짜 조심해서, 혹시 잘못 찍으면 안 되니까. 탁, 이렇게 찍어가지고 0%가 나오는 거예요. 광주랑 호남의 그 철저함은 그쪽은 1% 안 나와요. 2012년도에 그 뭡니까 그 무효표가 한 1% 안 나왔다고 하죠. 그동안에 그 무효표가 43%가 났다 그러면 광주 사람들 전부 다 손가락에 무좀 났습니까? 말이 됩니까 이게? 아이고 내 참 어이가 없다. 네, 절대로. 그리고 그러면 광주하고 호남만 왜 그러는데요? 그러면은 뭐 충청도 사람들이 15%, 예, 갑자기 확 줄어든 거에 이유는 간단하죠. 안희정입니다. 그리고 그 키워드는 뭡니까? 예, 무효표입니다. 무효표가 그렇게 나올 택이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무효표라든지 이런 조작에 어떻게 이제 대응을 하느냐, 이게 문제일 거잖아요. 예, 이것을 어떻게? 승용 씨 안녕하세요. 갈수록 동글동글해진다고요. 저는 정말 뭐 부잣집 뭐 만며느리 내지는 뭐 달덩이 막 이런 얘기 들으면 싫어요. 아주 대놓고 욕을 해라 그냥. 이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뭐 헬스케 보인다, 뭐 얼굴이 반쪽이 되었다 이런 얘기 하면 되게 좋아합니다. 예. 예. 아, 뭐. 예. 뭐, 얼굴이 반쪽 이런 얘기는 절대 없습니까? 이거 먹고 부어서 자서 그렇습니다. 요즘 계속해서 밤에 야식을 먹고 하다 보니까 좀 그렇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문자를 받으셨고요. 아직까지 안 받으신 분도 있죠. 이제 나머지가 남았습니다. 선거인단의 56%가 수도권입니다. 2차로 신청했는 23%가 수도권과 같이 투표를 합니다. 제주와 강원이 같이 투표를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게 다라. 수도권이 전부 다라. 그쪽에서 이제 그런데 또 거기에서 이재명 지지자의 한 80%가 수도권에서 다 돈을 붙였어요. 우린 또 쪽수가 많잖아요. 많은 돈 붙인 사람 잘 없잖아요. 전부 만원, 2만원. 그러니까 12억 이렇게 됐으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그 한 80%가 전부 거기서 붙였고, 광화문 촛불이 거의 다, 예, 예, 이재명 시장의 지지자입니다. 그래서 이번이 이제 그, 거의 이번에가 이제 결론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그 말씀드릴게요. 어디라고요? 02-2630-7088 수도권 강원 제주 2차. 2차가 어디예요? 예, 2차가 박근혜 탄핵된 후에 등록하신 분이 2차입니다. 이런 분들은 이제 문자를 받으시고
내일부터 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분들이 대한민국을 바꾸실 겁니다. 예. 여기 표도 나왔네요. 뭐, 이걸 뭐 보여줘도 괜찮을까요? 예. 자. 사진은 좀 멍청하게 나왔어요. 예. 이렇게 뭐, 이기고 싶겠죠? 예. 그런데 또, 두고 봐야죠. 뭐,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최소한 결선은 갈 것 같고요. 잘하면은 여기서 끝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뭐, 특별한 부정이 없다면은 괜찮은데, 안 할 택이 없잖아요? 예. 뭐, 이렇게, 분명하게 이제 그 부정선거는 있을 거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여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막 로그인 기록 다 하면은, 그거 다 이제 하려고 하면은 며칠 걸려서 안 돼요. 어서오세요. 예. 그거 다 하려고 그러면 며칠 걸려서 안 되고, 이제 우리가 이 녹음했는 기록을 그건 정확한 기록이니까요. 그거를 딱 갖고 오면은 뭐 삐, 뿌 뭐 이런 소리를 하면 이게 몇 번 눌렀는지 알 수 있어요. 아, 이 사람 2번 눌렀구나. 아, 이 사람 3번 눌렀구나. 이게 딱 나와요. 그렇게 하고 그 음성을 다 하고 난 다음에 하면은 우리 표가 그 프로 ARS에서 어떻게 이제 뭐 해놔놨는지 모르지만은 그게 유효표가 될 수도 있고 무효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다 유효표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니야. 무효표가 될 수 있어요. 뭘 잘못했는지는 몰라. 근데 그게 보통 프로그램을 하면은요, 이 프로그램을 이렇게 자세하게 해놓아요. 뭐, 끝까지 안 듣고 1번만 듣고 바로 성질급하게 눌렀다. 성질급하면 안 된다는 거 알죠? 끝까지 다 듣고 눌러야 되는 거. 4번까지 끝까지 다 듣고 눌러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4번까지 다 듣고 눌렀는데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안 되었다. 뭐 이렇게 뭐 중간에 뭐 어찌 뭐 중간에 끊겼다. 고의적으로 끊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를 해서 보통은 그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 잘못을 위하여 여러 가지 이제 케이스별을 다 만들어 놓는다고요. 뭐 어떻게 1번 누르고 그 바로 넘어가서 다 안 듣고 눌러서 무효표 아니면은 뭐 그 엉뚱한 걸 눌러서 무효표 뭐 그러다가 뭐 저절로 끊김을 눌렀다 아니면 전화를 안 받았다 뭐 이렇게 이제 케이스별로 다 눌러서 무효표를 이제 분류를 해야 되는데 얘들은 아주 심플하게 아무 이유 없어 무효표인가 아닌가 기권인지 무효표인지도 표도 안 나 유효표 아니면은 기권 또는 무효표. 이 그렇게 했다는 자체가 벌써부터 뭔가 합니까? 부정선거를 하겠다. 이런 선포나 마찬가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전산 쪽 계시는 분은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그 일단은 뭐 한다고 부정선거가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걔들은 뭐 어차피 했으니까 예 뭐 그러려니 하고 이제 우리가 거기에 대하여 이제 대응을 해주면 되겠죠 예 뭐 어떤 대응을 할지를 한번 뭐 보면은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왜 이렇게 못 믿느냐 하면 하는 것을 한번 증거를 한번 볼까요 예 일단은 여기 2012년 기사 한번 보시겠습니까? 2012년 기사? 예. 민주당 경선제계 모바일 기권표 1%도 안 돼. 여기가 언제입니까? 2012년 8월 27일. 예. 이게 어딘가만 손원재 기자가 했는 기사입니다. 한이니까 경향신문이네요. 예. 똑같은 거 한겨레 신문도 역시 나와 있습니다. 예. 모바일 기권표 1%도 안 돼. 이게 지금 현재 손학규하고 문재인하고 김두관이
얘들이 보이콧을 했는 거죠. 이렇게 하면 무효표 20-30% 나오고 이게 도저히 안 된다 그러니까 해보자. 하님 봐봐. 무효표가 1% 난다잖아. 그래서 보이콧 했다가 다시 들어갔다가 이제 뒤통수 맞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더불어민주, 그 국민의당은 투표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진이 있는데요. 이게 그 광주에서 안희정이 그 방송국에서 방송하는 건데요. 이 사진 보셨습니까? 예. 텅텅 비었죠? 예. 이런 사람이 지지율 20%가 나온다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뭔가 있죠? 왜 무효표가 호남하고 호남은 44%인데 20%나 차이가 나느냐는 거죠? 충청도 쪽에서는 그렇게 많이 나느냐? 뭔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그때 당시에 뭡니까? 8월 27일 그 민주당 또 모바일 사고. 중앙일보입니다.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ARS 질문 방식이 불공정 10위, 비문 3인, 울산 경선 보이콧, 전국 순회 이틀 만에 파행, 민주당 제주 경선 결과, 이렇게 나옵니다. 예. 정세균 387, 김두관 3053, 손학규 1117, 문재인 4951. 몇 배입니까? ARS에서 이런 일이 생겼다 이 말입니다. 실제 투표에서는 손학규가 더 높았는데 ARS에서 완전 몇 배? 그건 한 5배, 3배 이렇게 달라지니까 당연히 못 믿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때는 인터넷이라든지 그런 게 SNS가 발달하지 않아서 불만인데 그 국민들한테 다 전달이 안 되고 그냥 넘어갔는 거예요. 그래서 신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예, 반쪽 경선이니 뭐니 이제 난리가 났는 겁니다. 예, 이렇게 났습니다. 그렇게 되고 이제 또 더 이상 안 되리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을 건데 요번에 이제 우리가 하는 것은 어떻게 되나 그러면은요. 제가 누차 얘기를 했었죠. 표본으로 모집단을 추정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좋다 이거야. 그래. 추정 어떻게 하든지 한번 해 보자. 하고 난 다음에 그 오차가 어떻게 되는지를 통계적으로 한번 알아보자 이 말입니다. 그게 가능하냐 하면 가능해요. 별로 어렵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쉬운 건데요. 예. 이게 1표 많이 보셨죠? 제가 항상 예. 요렇게 생겼는 표. 만약에 1,000명이 이제 그 전화를 했다고 쳐요. 만약에 그 주간에가 좀 끊기가 뭔데, 예, 만약에 43%가 부정선거라고 얘기를 합시다. 그러면은 1,000명 중에서 430명이 무효표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무효표가 43%, 440표가 되는데 만약에 A 후보가,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30%의 지지율을 얻는다면은 430 곱하기 10분의 3 하면은 129가 나와요. 그럼 1,000명 중에 129명이 무효표가 된다는 말이죠. 예. 그러면은 1,000명 중에 129명이 무효표라고 생각을 하면은요, 무효표의 범위가 어떻게 되나 하면은요, 네, 여기에서요,
129명을 중심으로 138.5, 148, 157.5, 119, 110, 100.5. 즉 100명에서 158명 사이에 99.7%가 존재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1000명을 했을 때 158명 이상이 무효표가 나왔다면은 부정선거라는 말이죠. 그러면은 요렇게 되어주면은요, 그러면은 녹음을 했는 사람이 1000명이면 그 중에서 158명은 우리는 유효표라고 알고 있지만은 실제로는 무효표로 로그인 기록을 보면 되어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은 그것을 다 추적을 해보면은 유효인지 무효인지가 밝혀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유효표라고 했는데 내 표가 유효표가 아닐 수가 있어요. 무효표로 처리되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내 지지율하고 같아야 된다는 거죠. 무효표는 많아. 근데 지지율은 조금 안 돼. 지지율이 높으면 무효표도 그가 같은 퍼센트로 높아야 돼. 그죠? 그래서 무효표가 적어, 그럼 지지율도 적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 내가 쟤를 무효표는 많게 만들고 지지율은 적게 만들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범위가 100에서부터 158 사이에 있어야만 하니까요. 예. 그래서 우리는 거꾸로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녹음해서 저한테 보내달라고 하는 이유가 있겠죠? 천분이 저한테 보내주시면은 데이터를 해서 거꾸로 역추적을 해나갈 수 있고, 어느 부분에서 그 사람의 2월 15일 날 경선에서부터 지금까지의 개인 로그인 기록을 분석해서 그 사람들이 어떤 장난을 쳤는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선관이나 문캠이나 다른 곳에서 대응할 방법은 없어요. 누가 녹음할 줄을 모르거든. 그리고 시간이 하루밖에 없거든요. 대응 불가능합니다. 제가 일부러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꼭 녹음하셔서 1000분 이상이 제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최소 100분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표본으로서 의미를 가지게요. 고맙습니다.